구멍도 얼씨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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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 차도 있고 개인마다 다 달라. 고마워서 하는 게 또 어려워. 좀 거칠게 표현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것만 제대로 하면 대빵이네. 근데 어쨌든 뭐 아, 해가 아니 송화관이 처음에 여기 풍류당 올 때 생각 사실 아, 저도 안, 이걸 할 거라고 저쪽이 서쪽이죠? 제가 북쪽이니까 저쪽이 서쪽이죠. 이거 저 어디 있어요? 너도 잘 안 맞춰? 잖아요. 묵찜 나무 베개. 아. 거기서는 중심 잡아야 되지. 네. 그다음에 한 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여기 다리에 알배기지. 그러니까 다리 힘 튼튼해지면서 중심을 잡으니까 춤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중심에 올라가서. 거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야 네. 되잖아. 자기가 안 흔들려면. 맞아요. 근데 진짜 그게 연습. 그게 진짜 몸이 뚱뚱해서 못 하거든요. 그래요. 그게 중심이에요. 맞아요. 중심을 못 잡아서 그런 것뿐이야. 그거는 목이 안 돼. 좋아. 그럼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 아, 제가 오늘 사실 사온 거 좀 좋네. 그러지 말고. 근데 안 좋대 몸에. 안 좋아. 올라오자. 엘리베이터 그랬어. 지금 먹으면 얼마나 먹어? 오늘 저거 방금 전에 이거. 조금 뛰었어? 아니요. 뛰어야지. 근데 좀 물리는 사람만 막 물리잖아. 나 잘 물려. 너무 많이 물리죠. 다른 사람보다 유독 계획 아니 이거 뿌렸는데 목이 아직 약도 하나도 없다고 보여. 나 얼굴 한방 물렸어. 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동주야 달달달가 오동동이야 동동 오동동 술타령이 아 오동동이야 바바바바밤 바바바밤 바라밤밤밤밤밤 그토록 짠짠짠 사랑한 누구를? 그님을 난 아니지? 슬프다 진양이다요 가슴에 청을 주던 사람아 넌지 말자던 그 약속을 가슴속에 새기던 밤도 짜잔잔 짜다라다다 짜잔잔 애고난이 꿈이었네 허무한 사랑일 모두가 일장춘모 허무한 내 사랑아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
있고 엄마 와 강사로는 감옥인가 만날기로 없네. 자 엄마가 다 들어갈 거야. 홍주님 홍수님 회장님 오날 오는다마는 청첩니 알기 이나 차흙마다 눈물 고였네. 선창가 고동소리 방울방울님이 그리워도 따라라라란담 아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역시 우리의 노래가 최고요. 1년 365일 24시간 김포반도 서부전선도 155마일 떠는 인간 도살장 인간족에서 근무하는 해병병장 이한상이었습니다. 막상 휴가라고 나왔건만 3년 아니 30년이나 기다리는 그년마저 떠나버리고 아버님은 일찍이 인민군 폭격기 폭탄에 맞아 폭사하시고 그러지? 어머님은 그 추운 엄동산 안에 청량리 야채시장에서 리어커를 끄시다가 통사하시고 하나 남은 멋쟁이 누님마저 청량리 588에서 수준 높은 국제 XEX를 하시다가 매독사하시고 우리 멋진 형님마저 대우빌딩 15층 빌딩에서 떨어진 쌍용 시멘트 연료 압사하시고 하나 남은 동생마저 오늘도 영등포 뒷골목에서 좌로 깨깡통 아니 우루 깡통으로 이 골목 저 골목을 들었던 이 가연 해병군발이 노래 한 곡 줄 테니 10원짜리 좋고 100원짜리 좋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금반지, 귀걸이, 금팔찌, 발팔찌도 좋습니다. 노래 한 곡 좋아하겠습니다. 오김에 이별가 울러야 이별과 이게 여자 말하는거 아냐? 얘도 많은 청춘이라 비 내리는 봄남선에 아이고 단단단단단 떠나가는 열차마다 왼손에 갔더란다
실잡아 이 카드 못 걸려. 아싸가 어리. 자, 이건 내일 아침에 주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더우면 더웠지? 그럼 생각보다 안 덥네. 네, 일단 이 정도면은 뭐 체온이 내려갈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괜찮아. 덥지는 않네, 크게.
쳤는데도 오, 직후. 아, 예, 아주 좋았어요. 예. 더 맞추면 돼요. 예, 아!
아니 우리 싸우고 아니 그러면 이거를 치고 자야 되면 여자 남자가 호시게 되는 거네. 안에서 이거 이게 아니요. 밖에다가 목장 쳐놓고 우리 목이 안 들어서 먹으라고 그래 놓고 그거 해주시려고 그게 대단하시겠네. 저녁반 약속이 틀리지. 조심해서 가시게. 네. 오미님 이제 가보겠습니다. 잡혀가셔야 아, 왔어. 잡아왔어. 잡아왔어. 예스 예스. 예예. 예, 예. 그래 그래요. 조심해서 가. 남겨놨다 다. 정말 왜 안 됐어? 어저께 봉평걸님 부부 또 한잔 해가지고 들어가셨네. 같이 쭉 가서 또 놀고. 안녕하세요. 우리 삼남매야. 에스테틱 삼남매라고. 그러니까 삼매 같아요. 그래도 산은 산이요. 산은 확실한 산이요. 네, 거기서 이제 리턴하면 돼요. 어디 간다 하고 그 사람이 총 쥐고 버스 안내하고 끌고 가요. 회장은 또 따로 있고. 그러면은 우리 옥주님도 회장 같은 거 아 그런 거 아니 저는 그 사내는 따라는 다니는데 이제 리더십이 부족해서 뭐 회장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니까 저거 따로 가도 보고를 해야 되니까. 아니 정말 얘를 고쳐야 돼요. 맞아. 공연장 맨 뒤에도 있던 가운데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앞에 갑자기 저쪽으로 가 그래서 왜 저리 가지? 내가 그래서 거기서 기다렸던 거예요. 헷갈리니까 여기 못 찾아와 잘 내비도. 난 내비가 여기 정확하게 찍어주는 거. 그래서 차 한잔 하고 회사부터 그 약 선생님이 한 번씩 올해는 장소 그 물색부터 사전 답사가 있었는지 우리 회장님께서 잘 물색을 하셔서 일단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길거리에 소개하는 시간을 벌 수 있어서 그 시간을 고스란히 이렇게 소리 연습도 하고 또 그동안 배웠던 품을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박사님하고 이렇게 맞춰서 해보는 시간이 참 필요했었는데 그거를 알차게 해서 그러니까 그 수업 내용이 참 알찼습니다. 알차고 그다음에 이제 루즈 타이밍이 없어서 좋았고 그다음에 외부의 식구들이 끼지 않아서 우리 회원들 간 친목과 멤버십을 더 공부해야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아무 자잘한 뭐 아무 사고나 불협화음이 없어서 또 좋았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또 이거를 토대로 작년에 빼앗은 그 경험 위에 올해처럼 조금 진일보한 이런 막습 상공부가 이루어졌으니까 하게 이제 내년에는 이거보다 또 더 나은 또 다른 또 그 상공부를 생각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저는 이번 상공부는 좀 알찬 그 짧은 일정에 비해서 알찬 상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봉수님 이건 이따가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우리 봉수님께서 저기 회장님께서 마음을 물심 양면에 그런 지금 땀의 결과다 싶고요. 그래서 봉수님께 감사드리고 회장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두 번째 점심 기부를 해주신 우리 나그네님께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다 망하신데 이렇게 일요일에 성당 일 다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또 와서 여기서 끝 마무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역시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옥주인님께서도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오셔서 끝까지 동참해주셔서 고마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방사님, 우리 샤샤님 차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또 우리 의원님들 부지런히 실어 날라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진아님, 우리 두 자매님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함께 모든 그 밥 준비 이런 거, 식사 준비, 설거지 이런 모든 거 그리고 또 분위기 위해서 우리 버들님 건강이 그다 건강한 편은 아닌데도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함께 술자리 해주신 그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끝으로 이 일거수 일투족을 사관처럼 옆에서 기록해 주신 우리 직이 뱅생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이번 상공부는 성공적인 우리가 자체 평가를 하다가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이만하면 평점 이상의 성공적인 1박 2일 상공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평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참여율이 지금 저희 정식 멤버가 선남자님을 제외하고 천양님은 멤버는 맹아이지만은 이제 거의 뭐 안 온 날짜가 더 많으시니까 이제 연 유예로 하시고 선남자님도 이제 직장 때문에 그랬는데. 일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그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모르겠지만 그분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오셨다. 그렇죠, 그렇죠. 오대사님, 오대사님. 예. 하여튼 그래서 뭐 참여율 90% 이상이면 회장님 다 바쁘신 나이분이죠. 정말 어디서 와 진짜 감사하고요. 저도 뭐 동네 있으니까 같은 동네니까 좀 아니까 지리도 알고 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제 오늘 끝나고 또 후방 이제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선생님 잘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좋은 동네 사십니다. 동유당 후방동 얼씨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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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